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콩나물 국밥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이 좀 아직 많아서 콩나물 국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일단 멸치로 육수를 낼 거라서 멸치 똥을 따가지고 멸치랑 뭐 콩나물 뭐 이런 걸로 이제 내는 거죠. 소고기도 살짝 넣어가지고요. 소고기로도 살짝 좀 맛이 나게 갑니다. 여기다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지금 이거 방송하기 전에 미리 제가 그 뚝배기를 살짝 달궈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 나죠? 살짝 내면서 여기에 살짝 볶아주시고. 요즘 톰슨님 추천은 4년작에 자꾸 뜨네요. 신기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천 영상에 내 영상에 4년작에 뜬다고? 그 얘긴가요? 아니면은 제 영상 보다가 추천 영상에 4년작에 뜬다는 거예요? 본인의 유튜브 영상 보다가 추천 영상에 제 4년작에 뜬다는 말이겠죠? 아,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제가 요즘 그 옛날 영상들 다 이렇게 좀 그중에 이제 좀 인기 영상들 그거 제가 지금 좀 썸네일 바꾸고 좀 다시 좀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죠? 지금은 불을 껐어요. 어차피 뚝배기가 좀돼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조용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네. 그러고 아 잠깐만요. 일단 요거 좀 씻고. 지금 소고기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살짝 이제 미양에 재워놨고, 그다음에 잘 그, 요, 콩나물을 잘 씻어서 갖다 놓고. 하여튼 그럴 거야. 아마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다시 좀잘좀 하고 있어요. 그 채널 아트도 그렇고. 영상들 썸네일이 아예 없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참 특이해, 그죠? 썸네일 딱 하니까 바로 그냥 추천 영상 뜨나 봐. 썸네일을 만들고 있어요, 나. 이 소고기는 지금 물에 헹궈서 핏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잘 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는 요리 방송이라 빨리빨리 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물에 헹군 건지 물에 담가두면 돼요. 담가놓고 마지막에 헹구면 되고. 담가서 좀 시간 내비두면은 핏물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미향이 다 떨어져가지고 요거. 이제 미림을 샀습니다. 미림 좀 작은 걸로. 이것도 좀큰거 사면은 좀 오래 써가지고. 하여튼 추천 영상에 제 영상이 뜬다는 게 다행이네. 신난다. 좀 많이 떠서 좀잘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 미림을 살짝 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비두고 이 콩나물 넣고 끓을 때 넣어도 되고요. 소고기를 아니면은 소고기 뭇국 하듯이 살짝 볶아서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근데 저는 살짝 볶을게요. 살짝 볶아서. 지금도 이렇게 뜯는 거는 뚝배기에 열열이 남아서. 응원, 아, 감사합니다.
콩나물도 막 많죠, 말이 막 이게 끓을 때 넣냐, 뭐 그냥 같이 끓이냐, 뭐 뚜껑을 열고 끓이냐 많이 하는데 그냥 같이 넣고 끓이면 돼요. 뚜껑을 열냐 닫냐 막 말 많은데 콩나물 편하게 하시면 돼요. 냄새만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기도 이제 참기름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됐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자, 됐고요. 이제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넣을 거예요. 만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콩나물. 아, 이거 콩나물 국밥이니까, 그죠? 요거, 파마늘은 당연히 넣어주고,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요거는 뭐, 그 뚝배기 하나니까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천학생 반갑고, 아까, 방금 전에 방송이 좀 애매했던 거는, 유튜버가 약간 좀, 약간 달라져가지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게 좀 헷갈려서. 자, 그리고 콩나물 국처럼 할 거니까 제가 고춧가루도 살짝 뿌릴게요. 살짝. 이거 많이 뿌리면 안 돼요. 1인분이기 때문에 콩나물 국처럼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소금 살짝 넣어주고요. 소금도 살짝. 아시죠? 고향의 맛. 다시다 조금. 아주 조금. 이거 1인분이라. 넣은듯 만든 미원. 그리고 새우젓 넣으면 됩니다. 원래 간장은 저렇게 조금 넣는 건데. 간장으로는 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간장으로는 살짝 생맛 내는. 됐다. 원래 조금 넣어요. 새우젓. 여기서 이제 뭐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되겠죠? 그죠? 얼큰한 것도 하면은 제가 이제 청양고추는 이렇게 미리 좀 손질해놨습니다. 살짝 잘라놨고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는 세 조각 정도. 근데 이거 넣어도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이제 너무 강해서.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또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살짝 넣어주고. 그죠? 다시다에도 좀 짠맛 있죠? 다시다는 짠맛이라기보다 감칠맛이야, 감칠맛. 자, 그리고 이제 끓을 때 이거 하나 딱 넣어주면은 계란 하나 딱 풀어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끓을 때까지는 살짝 옆으로 옮겨놓고 이거를. 냄새 좋네요. 아,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다시다 미역 최고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시다 미역 막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 막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것보다 다시다 미역 살짝 넣고 이제요. 뭐 소금 이런 거 좀 덜 넣고 그게 더 건강하거든요. 그런 거를 참. 자, 그러고 요거 햄 좀 끼게요. 비엔나 끓는 동안. 아, 그리고 또 일본은 다시다 많이 쓰지 않아요? 조미료 많이 쓰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써가지고 소금 설탕 이런 거 덜 넣고 더 맛있게 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지. 저는 그거 뭐 다시다 미역 안 넣어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데 일부러 더 넣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아이고 야 이거 모 PD가 무슨 다시다 미원을 쓰면 뭐 큰일 나는 것마냥 이렇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이미지를 제가 바꾸려고 열심히 일부러 더 넣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뭐야 이거 그거 준비하면 될것 같아. 그 밑반찬 준비하면 될것 같아. 당구제가 갑자기 네, 김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나 친다. 불 되게 약한 건데, 지금. 불 제일 약한 건데, 지금. 다시다요? 원래, 그,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거야, 미원이? 조미료 계열 다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온 그 다음에 우리가 넣은 거 아닌가? 따리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한국 다시다를 쓰셨구나. 이제 끄면 돼요. 이게 여열이 많이 남는 의미 내 거. 아야. 하나 떨어졌네. 바닥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해. 아, 혼다시. 혼다시 뭔지 알아, 이거. 가다랑어, 맞죠? 혼다시. 이거 또 알지, 혼다시. 이제 끈다. 요거는 몬스터김. 이제 요거 잡아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잡아 맛있더라고. 우리가 협찬해주는 그 직원이 되게 매너 좋았어. 비즈니스 매너 막 이런 거 좀 저는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되게 매너 좋더라고. 아니 3천원 주셨어요. 3천원 주셨어. 바로 줬어. 자 이제 끓습니다 여러분. 이제 끓고 끝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요거 뭐야 약간 더 우러나야 돼요.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근데 얼큰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래간만에 오신 저희 궤도 민정. 예. 자. 최고다. 이게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네. 어우 너무 좋아. 야 이거는 정말 술 먹으면 바로 끼겠는데?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속 풀 때 보통 이런 거 먹잖아요. 그냥 먹으면 술 바로 깰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막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확 끓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지금 중요한 거는 계란은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넣어야 돼. 짜잔. 아. 아하, 수고입니다. 끝났어, 끝났어. 요리 금방 끝나죠, 보면. 여러분. 아, 최고다. 여기다가 밥 넣으면 이제 콩나물 국밥. 자, 여러분. 자, 콩나물 국밥 완성. 소고기 콩나물 국밥입니다. 아, 최고죠. 이제는 먹방을 넘어갈게요.